안녕하세요. 홍수환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과연 장과 뇌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이 때 올렸던 영상이 성지영상이 됐죠? 네, 제가 치매 치료의 불편한 진실편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과연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를 유발하는 그 숨겨진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뇌에 축적돼 있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단백질에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논문이 조작이 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영상인 치매 치료와 관련된 불편한 진단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영국에도 많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과 뇌라고 하는 관계를 이해해보면은 그 알츠하이머 병의 또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를 튼튼하게 하려면 장을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오늘 알아볼 텐데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영어로는 gut brain axi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치면 이제 장, 뇌, 축인 것이죠. 그 장과 뇌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의 이제 분비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12가지의 뇌신경을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뇌하고 오장육부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평상시에 이 미주신경은 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배변 활동도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또 지인이 뭐 코인으로 대박이 난다든지 이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항상 남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축복할 수도 있지만 열받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파도 어지러워지고 이 뇌가 쭉 장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흔들리니까 장 자체의 움직임도 컨트롤 잘 안 되고 진동파들이 막 어지럽게 돼서 자연스럽고 원활한 움직임들이 이제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플 수가 있고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장 점막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면역세포와 광범위한 자율신경망 그리고 뇌는 서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이 나빠지면 실제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쑥 올라가는 건가요? 사실은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이고 뇌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미생물들이 잘 자라면은 그것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유해한 미생물들의 생식을 번식을 억제를 시키는데 반면에 그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은 장 안에서 안 좋은 미생물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고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곰팡이라든지 정말 독한 균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은 얘네들이 유해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점막이 손상을 입게 되고 안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체내에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균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균이 안 좋은 균이 만들어낸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혹은 면역세포와의 반응을 통해서 염증성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순행을 하다가 뇌까지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전문 영어로는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는 부위는 주로 소장에서 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가깝기 때문에 위산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력한 산에 의해서 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산 분비가 줄어들거나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위산이 자꾸 희석이 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소장에 또 균들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증식된 균들 중에서 유해한 균들이 증식이 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그 분해된 음식만 섭취하게끔 되어 있는 소장 영역에 육모들이 손상이 돼서 분해된 음식물들은 섭취 제대로 못하면서 균열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안 좋은 유해한 물질들이 흡수가 되는 곳이 주로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장 영역에서 이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이 새면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증상은 이런 거죠.
사실 일단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잦은 묽은변 또는 또 변비 이런 것들이 사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받는 분들이 흔히 갖는 이제 증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장의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만성 피로, 우울감,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복적인 이제 두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증상을 보고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배가 아프거나 이제 장 증상이 나타나면 뭐 소화기 내과라는 내과를 찾아가는데 말고 만성 통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못하지만 이 새는 장 증후군이나 장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이 왜 새는 걸까요?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장에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가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 보면은 잘못된 식습관, 과다한 음주, 또 자극적인 음식, 흡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사실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항생제가 유해한 균뿐만 아니라 장에 있는 이제 유익한 균들의 생태계를 좀 깨트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 항생제를 먹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어린 애들이라든지 면역 기능이 좀 취약한 경우라든가 입원을 한 경우라든지 그래서 항생제를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써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해한 균뿐만 아니라 유익한 균들에도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들을 적절하게 보충을 해서 자칫하면 훼손될 수 있는 장에 건강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 어떤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까요? 소위 말해서 원인을 잘 모르는 만성 난치성 질환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씩은 그 관련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새는 장 증후군이나 이 장의 문제는 사실은 뇌 질환이나 뇌 건강하고도 꽤 깊은 관련성이 의심이 되어 왔었고 최근 들어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는 장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새는 장 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확립된 진단 검사법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는 흡수가 안 되는 좀 분자 크기가 큰 이런 이제 그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마신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몸에 흡수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장의 균열이 생긴 사람들은 일부가 흡수가 되어서 그런 거 이제 소변에서 검사를 해서 진단하기 위한 시도들도 됐었는데 사실상 그 검사의 그 제한성이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확립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이제 새는 장 증후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검사법으로서 진단받기는 어렵고 경험 있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소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 치매나 파킨슨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실상 이제 새는 장 증후군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많은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장 건강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그 다음에 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전, 지난 6월 달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뇌하고 장에서 사는 이 미생물들, 그리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사물질들이 활발하게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질병들의 종류를 보면은 ADHD나 자폐, 또 조현병,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중대한 뇌신경계 질환들이 이런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또 그 불균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장에 유해한 미생물들이 과다하게 증식되면 이것이 다양한 유해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들에 의해서 장 점막이 균열이 되게 되면은 혈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뇌는 청정하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혈, 뇌, 장벽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BBB라고 합니다. 혈액하고 뇌가 서로 이제 한 번 더 필터를 통해서
혈액에 조금 안전 물질이 있더라도 한번 걸러주고 내로 공급되게 되는데,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과다하게 증식을 해서 그 물질들이 혈액에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돌다가 이 혈내 장벽도 균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뇌까지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뇌세포하고의 이제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또 다른 논문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양쪽에 보이는 부분, 동그랗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해마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해마가 이렇게 안쪽에 말려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사실 이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해마줄을 중심으로 축적이 되고 해마의 뇌세포를 이제 망가뜨리고 점점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해마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길까?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젊은이와 정상 건강한 노인과 그 다음에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 해마 주변에 BBB의 투과도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젊은이들을 투과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병이 있어서 경도 인지장애로 진행되는 분들은 BBB의 투과성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 튼튼하게 배려 역할을 해줘야 될 BBB도 이 해마 부분에서 뭐가 좀 새고 있다. 왜일까요? 이 뭔가 이 혈액에서 BBB를 자극하고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물질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이 BBB를 파괴시키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뇌 안에서도 그런 유해한 물질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면역작용이 생기는데 사실 그 결과물들이 소위 말해서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형태로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뇌 안에 쌓이게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해마 주변 부서부터 쌓이더라. 근데 경도인지장애와 정상노인 또 젊은 청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해마를 둘러싸고 있는 BBB라고 하는 튼튼한 장벽이 뭔가 지금 새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은 장이 새면 이 BBB라고 하는 이 뇌도 새고 그 과정에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뇌 기능을 저해하는 과정들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장이 새면서 그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뇌 장벽을 뚫고 유입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킨슨병은 이 뇌와 장을 연결해주는 긴 신경, 즉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깊게 관여할 수가 있다. 뭐냐면 파킨슨병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중뇌 부위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뇌세포 분들이 망가지는 게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근데 왜 망가지는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장에서 뭔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서 미주신경 중간중간에 흔적을 남기고 쭉 올라가다가 이 중간 내에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흑색질까지 가서 그 세포를 망가뜨리고 점점 걔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증상으로 보면은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병이고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컨트롤이 떨어지는 병 그런 걸로 나타나서 증상은 전혀 다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병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장하고의 관련성이 있다. 근데 장에서 어떤 물질들이 유입되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혈액을 타고서 BBB를 망가뜨리냐 아니면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과정과정에서 망가뜨리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르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단순히 결과물로서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지만이 이 병의 숨겨진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장과 뇌의 관계, 장뇌축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정 건강이 알츠하이머, 파킨슨, ADHD 이런 다양한 뇌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